지금 네네. 연극하잖아요. 네, 아 맞아요. 앞으로 좀 숙제겠어요, 그죠? 관객들 앞에 있는데 이제 연기하는 거. 네, 그 숙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좀 편하게 마음을 먹으려고요. 네. 근데 되게 좀 사람 자체가 좀 의연해진 것 같아요. 결혼 영향 혹시 있나요? 아 뭐 나이도 먹었고. 나이도 먹었고래. 국민 첫사랑이 나이도 먹었고요. 네. 나이도 좀 먹었고 네, 나이도 결혼도 먹었고. 했고. 하면서 사실 제가 많이 부족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오히려 그냥 이 배워가는 과정이 사실 좀 좋아요. 재밌죠? 아, 좀 즐기고 네, 있구나. 재밌어요. 새로운 그러니까 거에 대해서 왜냐면 늘 이렇게 오랫동안 연기를 해왔지만 그러니까 어릴 때는 너무 모르니까 이게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? 잘하고 있는 잘하고 건지. 있는지 뭐 체킹도 잘 못하고 누가 가르쳐줘도 잘 모르겠고 이랬다면 지금은 좀 배우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. 약간 인생 중에, 연기 인생 중에 지금이 좀 너무 좋아요. 제일? 네. 근데 어쨌든 좀 보기에는 예전의 이현희 씨라는 이미지보다는 되게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. 어, 맞아. 이현희 하면은 잘 떠오른 게 아 진짜 좀 볼 수 없는 존재였고 네. 좀 신비주의가 좀 있었는데 아, 뭘 보고 다... 싶었는데 볼 수 없대. 맨날 방송 나오고 드라마하고 영화 다 나오는 거 아니야? 아, 근데... 죄송한데 우리가 직접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. 아, 그것도 뭐라 그래요. 아, 진짜 그랬었어. 근데 진짜 볼수 네. 치면서 난 저는 다 깨졌어요. 성격이 아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. 또 옆에 누가 저기 하면 또 힘도 많이 주시고 보니까 사람 밝게 해주는 그런 많이 좋은... 붙으세요. 아, 그러게.